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과 전체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. 통일은 우리 역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와 평화입니다.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한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도 민족의 통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적 지지의 토대 위에 진정한 평화를 쌓아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. 남북한이 작은 일, 할 수 있는 일부터 신뢰를 쌓아 나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전된다면 보다 높은 단계의 대규모 협력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경제적으로,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작은 통일만 이루어도 남북한 주민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작은 통일을 차분히 발전시켜 나갈 때 제도적으로,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한반도의 큰 통일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념과 정파,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조직입니다.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리더이신 여러분께서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. 신뢰와 통합으로 8천만이 행복한 통일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. 제16기 민주평통의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